넌 뭐하라느냐? 애들을 왕자왕하느냐? 일하다가 죽은 놈을 처음 보느냐? 사람 죽었어. 시체를 저리 치워라. 빨리 빨리 서둘러라. 새로운 놈들이 오구나. 잘 들어왔다. 긴 말 안 해도 너희 놈들이 이곳에 왜 왔는지는 알 것이다. 두 가지 지켜야 할 법이 있다. 어이, 마두, 설명해줘라. 알겠습니다요. 잘들 들어라. 이곳은 신라의 최일선하고도 국경이다. 너희들은 국가의 노예로서 앞으로 평생 이곳에서 일하다 죽는다. 왜냐하면 성을 쌓는 일이 앞으로도 10년은 더 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10년을 버티는 놈은 별로 없다. 그 안에 다 갈 곳으로 간다. 황천으로 말이다. 야, 이놈아, 말이 길다. 지킬 것들만 말해줘라. 예, 감군어른. 아무튼 어서 죽고 싶은 놈이 있거든. 빨리 도망을 쳐라. 단, 붙잡히면 그 길로 공개 처형이다. 여기서 빠져나간 놈은 단 한 놈도 없다. 이곳 노역장에 있는 인간들은 모두 신라에서 쓰레기로 취급된 인간들이다. 그런 고로 사람 대접을 받을 권리가 없다. 이상이다! 됐습니까요, 감군어른? 이놈들 봐라. 아무 대꾸가... 그만 짓거리고 일이나 시켜라. 작업량 못 채우면 내놈부터 족칠 것이야. 그래, 하긴 잘 태워버렸다, 그 신궁 말이다. 이젠 너의 그 아픈 상처도 신궁과 함께 다 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라. 실은 인생도 그와 같은 것이다. 지나고 나면 사랑도 허망한 것이고 남는 것은 한뿐이란다. 이제 다 버리고 충실한 신딸이 되거라. 아직도 유신이라는 화랑 생각이 나느냐? 참으로 끈질기구나. 그놈의 정이 무엇인지. 내 말 이젠 믿어라. 절대로 유신이는 네게 돌아오지 않는다. 말 목을 자른 독한 위인이다. 아옵니다. 아오나, 꼭 한 번만 더 뵙고 싶사옵니다. 돌아오지 않을 인사인데 무엇하러? 그래도 짧은 세월이었지만 행복했사옵니다. 어머니, 절대로 그분을 욕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다른 여인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라를 위하여 저를 멀리한 것이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 사내 중에 사내가 아니시옵니까? 허허, 이런 열부가 났구나.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분을 뵙고 다시는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겠사옵니다. 더러운 게 정이다. 단 한 번뿐이라고 하지만 한 번 보고 나면 또 보고 싶은 게 정이야. 이참에 아예 끊어라. 단념해. 한 번만이옵니다. 제 진심을 전하고 싶어 그러합니다. 천관아,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게야? 옛말에 머리로 신을 삼는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자신의 모든 정성과 진심을 다 전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래서
그 머리로 신을 삼겠다는 것이냐? 예. 천관아, 네가 돌았구나. 그에 돌았어.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 그러하옵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모하였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사옵니다. 평생을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살 것이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사옵니다. 언제나 먼 발치에 제가 있다는 것을 전해드릴 것이옵니다. 천관아. 나즈키 감싸던 목소리 미움도 눈물에 적셔줘 사랑에 물드는 이 맘이 운명에 쓰여진 사랑이기에 간절 좀 봐라. 덩치는 산만한 놈이 고작 고만한 걸 짊어져? 더 큰 걸 짊어지란 말이야, 임마! 얘들아! 예? 이걸 이놈 등짝에 올려줘라! 그래도 너 나 좀 살려줬다고 앞으로 막 기어오르면 재미없다. 왜 웃어? 몇 살이냐? 뭐? 몇 살이냐고. 보아하니 아직 어린아인데 여기까지 들어오다니 안 됐구나. 참, 이젠 아주 터놓고 반말이네. 하긴 나보다 나이는 몇 살 더 먹긴 먹은 것 같다마는 이봐, 정신 차려. 이봐! 이거 어제부터 비실거리더니 눈에 흰자를 드러내네, 그려. 아이고, 숨도 끊어진 거 아니야, 이거? 이봐! 이봐! 숨이 끊어졌어요. 빨리 알려야 하지 않겠소? 뭐하러 벌써 알려? 밥 먹고 알려도 안 늦어. 숨이 끊어졌어. 글쎄 넌 가만 있으라니까. 거참 말 되게 많네. 자, 저기 돼지놈 몫이야. 오늘 힘쓰느라 고생 많았다. 먹어.
마두라 그랬지? 또? 또? 발은 정말 괜찮은 거야? 그거야 뭐 걷는 데는 이상 없어. 앞으로는 형이라고 해라. 보아하니 본래 나쁜 애는 아닌 것 같구나. 한번 도와주고 나서 되게 생색내는구만. 형님 폐하, 이 여인 망극한 일이옵니까? 대체 부평항성은 무엇하러 가시옵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부평양은 우리 고구려의 부수도가 아닌가. 거기가 어때서? 답답해서 거기 가서 좀 살려 그래. 몸이 말이 아니야. 그래서 피접을 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 알아. 환우가 계시다면 그것을 다스리는데 이곳 왕궁 많은 곳이 또 어디 있겠사옵니까? 이곳에 계셔야 하옵니다. 그리 하시옵소서 폐하. 태제 전하께서 걱정이 크시옵니다. 그곳은 너무도 멀고 험한 곳이옵니다. 신료들과 백성들의 걱정이 클 것이옵니다. 이런 걱정들을 왜 해? 그곳에 가서 좀 푹 쉬고 싶다지 않은가? 역대 태왕들께서 전란이 터지면 가서 전선을 지휘하시던 곳이 북평양성일세, 환도성 말이야. 조상님들의 어리석은 곳이지. 난 그곳이 마음에 들어. 이곳에 계셔야 하옵니다, 폐하. 연대영의 말처럼 그곳은 모든 여건이 다 미비하옵니다. 결코 쉬실 곳이 아니옵니다. 무슨 소리? 북평양은 천하가 훤히 보이는 명소일세. 내 거기가 답답하면 다시 내려올 것이. 아우는 아무 걱정 말고 마음껏 뜻을 한번 펼쳐봐. 자, 가자. 폐하. 근의장 무얼 하는가? 어서 가자. 예, 폐하. 폐하를 내시해라. 예. 야. 야. 어린 학동들이 경당을 다녀오는 모양이구나. 그런 것 같사옵니다. 좋은 일이야. 어릴 때부터 조국을 배우고 부에나 글을 익힌다는 게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 우리 고구려는 좋은 제도가 너무나 많네. 다른 나라에서는 이 귀족이 아니고서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하더구나. 저들이 나중에 커서 조국의 대들보들이 될 것이야. 가서 이해 주고. 이런 시대는 오로지 제철을 사용하는 민족만이 천하의 지배자가 될 수가 있다. 떠나기 전에 단단히 일러야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를 다루는 이 야장만큼은 소홀히 해서 안 된다고 말이야. 예, 주군. 야장을 맡은 집사들이 어른이 알아서 잘하겠사옵니까? 그야 그렇겠지.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고구려의 국력이 오늘날 이만큼 이르게 된 것은 세를 다루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야. 알고 있사옵니다. 머지않아 수나라가 다시 온다. 그때를 위해서 이 야장을 몇 배, 아니 몇십 배씩 더 크고 더 늘려야 한다. 손님들이 와 계실 것이옵니다. 아, 그렇구나. 가자. 예, 주군. 폐하께서 북평양으로 피접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태제 전하께서 곧 조당을 연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의 큰 성들에서 욕설들이 모두 평양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을 위임받았으니 의당 그리 하시겠죠?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흘러나오는 소문을 들어보면은
그동안 폐하께서 추진해 오신 국정의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달라지다니요? 어떻게 말입니까? 아마도 수나라와 하해를 모색하면서 신라를 칠 작정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신라를요? 소토를 쳐들어 가도 그 시원차를 파내 한강이 신라를 치다니요?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태자 전하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그렇지, 이거 야우한. 근데 막내지, 우리를 보자신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한동안 이 긴 이별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오이까? 긴 이별이라니요? 폐하께서는 비접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태자 전하께서 국정을 관할하십니다. 아무래도 한동안 우리가 필요치 않을 겁니다. 해서 여관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이 소리 없이 다니면서 여러 곳을 구경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 몸이 떠나게 되면 두 분의 역할은 참으로 막중합니다. 수나라는 언제고 반드시 우리 고구려로 올 겁니다. 다음 전쟁은 저들을 안으로 끌어들여야만 승산이 있을 겁니다. 두 분께 그 준비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저들의 공격로와 유인들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부터 10년에 써먹을 전술이 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10년 후에 수나라가 온다는 뜻입니까? 두 분은 국내의 질을 이 손바닥 보듯 보십니다. 저들을 면할 차례를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 일도 아마 한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알겠소이다. 역시 막내지는 큰일을 구상하고 계시는 거냐. 어차피 새로운 조정에서는 우리 늙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없을 것 같소이다. 동감입니다. 10년 후라. 그 전략을 미리 세운다. 이런. 이렇게 길고도 세밀한 계획이 있을 수 있는가? 10년이라. 근데 막내집께서는 언제 떠나실 작정이십니까? 내일 아침참에 길을 잡을 요량입니다. 두 분도 천천히 준비를 하시죠. 이참에 산천 경계를 유람도 하시면서 말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는 태자 전하께서 쉬시라는 말씀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나오시는 것이 어떠하오니까. 그게 안 좋겠소이까? 그래, 묘자리를 찾았다고. 예, 전하. 어차피 황후마마께서 돌아가시면은 그 묘자리에 결국 폐하께서도 훗날 드시게 되옵니다. 그야 그렇지. 이번에 찾은 자리는 아주 기가 막히옵니다. 전하께서는 틀림없이 약속한 그 4년 후에는 정확히 위에 오를 것이옵니다. 더불어. 더불어 무엇이냐? 수제국은 좋기 2000년은 그 국운이 번성할 것이옵니다. 뭐, 싫지 않은 얘기로구나. 됐다. 고생 많이 했다. 하면 폐하께서도 4년을 채 못 넘기시겠구나.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겠사옵니까? 아마도 폐하께서 돌아가실 때 상당한 흉사가 있을 것 같사옵니다만. 흉사라니? 예, 전하. 뭐, 어쨌든 간에 그때쯤에 가시는 것은 분명한 게 아니냐. 됐다. 물러가. 예, 전하. 하오면. 4년이라. 4년이라. 너무 길지 않은가. 너무 길어. 태자전,
황궁에서 대전무의장이 급한 기별을 갖고 왔사옵니다. 장영이가 급한 기별? 대전무의장 어쩐 일이? 급히 황우전으로 드시라는 폐하의 영이시옵니다. 황우마마께서 매우 위급하시다 하옵니다. 뭘? 어머니께서? 알았다. 못들 하느냐? 속히 차비를 차려! 궁으로 할 것이다! 예, 전하. 정신 차리시옵소서, 어마마마. 어마마마, 소자이옵니다. 소자 광이옵니다. 허우! 정신 차리세요! 허우! 대사는 어디 있느냐? 예, 황우마마, 소자 여기 있사옵니다. 그래, 대사야. 이 수나라는 대사에게 달렸다. 아느냐? 예, 예, 어마마마.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야 한다. 배출된 네 형도 잘 살펴주어야 한다. 그리고 네 아우들도. 어마마마! 인생사 참으로 더덕. 내가 가고 나면 폐하께서 어찌 사실고 어찌 울으세요! 저가 제일이라. 이렇게 가면 어떡하란 말인가. 이렇게 가면.